2021년 5월 27일 미국 유타주 서부 사막에 있는 관측시설에 우주선 입자가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우주선? 그 외계인이 그 타고 다니는 그 우주선?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그 우주선은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온 일종의 방사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우주선의 한 입자당 에너지는 무려 공이 18개! 바로 244-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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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아마테라스는 입자 1g이 모이면 지구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원래 우주선이 처음 생겨난 뒤 지구까지 날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물질과 만나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버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요래조래 계산하면서 지구에 도착하는 우주선의 에너지는 아마 50 엑사 전자볼트 이상이긴 어려울 듯 싶죠. 맞아, 그건 물리법칙에 안 맞지 라는 식으로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포착된 입자는 무려 그 5배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진 셈이죠. 그런데 1991년에는 무려 이것보다 더 강력한 320 엑사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 수준을 가진 입자가 포착돼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해요. 당시 과학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입자에 OMG 그러니까 오마이갓 입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런데 여기서 더 미스터리한 것은 이 입자가 날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우주선이 지구까지 날아오려면 저 먼 우주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것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블랙홀 같은 뭔가가 큰 에너지를 생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관측된 아마테라스 입자가 날아온 방향을 아무리 추적해봐도 이 정도로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천체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또 오마이갓 입자가 날아온 건 역시 은하나 알려진 천체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죠. 이건 마치 뒤통수에 엄청난 세게 야구공을 맞았는데 그쪽 방향에서 사람은 커녕 개미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귀신인가? 하고 놀라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미스터리한 오마이갓 입자가 처음 관측된 후 30년이 훌쩍 넘게 지나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날 인류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지, 혹시 순간이동이나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지는 않을지 기대가 정말 되는데요. 아, 혹시 이 우주선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지구가 파괴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분이 계실까 덧붙이자면, 입자 하나의 크기가 너무 작고 지구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해요. 만약 지구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구 대기와 만나면 에너지가 더 작은 입자들로 붕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의 물리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고에너지 우주선 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초고에너지 우주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우주 관련 영상 더더더 많이 만들어서 보답합니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